안녕하세요.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며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모두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본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소설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 오늘 낭독해 드릴 텐데요. 이음문고에서 펴낸 톨스토이 단편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수록되어 있는 버전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삶의 진리를 알기 위해 숲속에 사는 은자를 찾아간 왕이 우연히 벌어진 상황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데요. 톨스토이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짧지만 마지막 장을 읽고 난 뒤 길게 여운이 남는 소설 세 가지 질문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어느 날 왕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모든 일을 언제 시작하고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고 누구를 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확실하게 알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일도 실패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왕은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에 적절한 때가 언제이고 가장 필요한 인재는 누구인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알아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온 나라에 선포했다. 그러자 수많은 지식인이 왕을 찾아와 각양각색의 해답을 제시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어떤 이들은 미리 일간, 월간, 연간 계획표를 만들어두고 이에 따라 철저히 생활한다면 모든 일을 적기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어떤 이들은 지나간 실수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면서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을 하라고 조언했다. 그런가 하면 현재의 일에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한 인간이 모든 일에서 행동하기 적절한 시기를 정확히 알아내기란 불가능하므로 현명한 사람들로 자문단을 꾸려 매사 그들의 조언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맞서 자문단의 조언을 기다리지 못할 만큼 지금 당장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결정을 내리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미리 알아야 하는데 그런 능력을 지닌 사람은 마법사뿐이므로 그와 상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정치가라는 의견도 있고 성직자라는 이도 있고 의사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전사가 가장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묻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과학이라는 이도 있고 병법이라고 하는 이도 있고 신앙심이라는 이도 있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지만 왕은 어느 대답도 마음에 들지 않아 아무에게도 상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현인으로 널리 알려진 은자를 찾아가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그 은자는 살고 있는 숲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며 오직 평범한 마을 사람들만 만났다. 그리하여 왕은 평민들처럼 검소하게 입고 은자의 오두막 근처에 이르러 말에서 내린 뒤 호위병도 남겨둔 채 홀로 찾아갔다. 왕이 다가갔을 때 은자는 집 앞에 땅을 갈고 있었다. 그는 왕을 보더니 인사를 건네고는 계속 땅을 팠다. 노쇠하여 얕은 삽질에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왕이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지혜로운 은자여,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왕이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지혜로운 은자여,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까? 그리고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은자는 왕의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에 침을 퇴 뱉고는 다시 땅을 팠다. 힘들어 보이십니다. 제게 삽을 주십시오.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소. 은자는 왕에게 삽을 넘겨주고 바닥에 앉았다. 왕은 밭니랑 두 줄을 갈고 난 뒤 일을 멈추고 다시 물었다. 은자는 이번에도 아무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삽을 달라고 손을 내밀며 말했다. 지금껏 일했으니 잠깐 쉬시오. 일은 내가 할 테니. 하지만 왕은 삽을 넘겨주지 않고 계속 밭을 갈았다. 한 시간이 지나고 또 한 시간이 지나 어느새 해가 나무 너머로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했다. 마침내 왕은 땅에 삽을 꽂으며 말했다. 은자여, 저는 해답을 얻고자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답을 주지 않겠다면 돌아가겠습니다. 저기 누가 달려오는군요. 누군지 봅시다. 은자가 딴소리를 했다. 왕이 돌아보니 숲에서 턱수염이 덥수룩한 사내가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손으로 배를 누르고 있었는데 그 사이로 피가 흘러나왔다. 그는 왕 앞에 이르러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희미한 신음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왕과 은자가 그의 옷을 벗겨내니 배에 큰 상처가 있었다. 왕은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고 자신의 손수건과 은자가 건넨 수건으로 상처를 감쌌다. 하지만 피는 좀처럼 멈추지 않았다. 왕은 몇 번이고 피에 흠뻑 젖은 수건을 벗겨내며 상처를 씻은 뒤 붕대 감기를 반복했다. 마침내 피가 멈추자 그 남자는 정신을 차리고 마실 것을 찾았다. 왕은 깨끗한 물을 갖다 주었다. 그 사이 해가 저물어 날이 서늘해졌다. 왕은 은자와 함께 상처 입은 남자를 은자의 오두막으로 옮기고 침대에 누웠다. 그는 침대에 누워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왕은 많이 걸은 데다 밭일까지 하다 보니 피곤한 나머지 문지방에 웅크린 채 잠이 들어 짧은 여름밤 내내 깨지 않고 푹 잤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는 지금 이곳이 어디인지 침대에 누워 두 눈을 반짝이며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털복숭이 사내가 누구인지 떠올리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용서하십시오. 왕이 깨어나 자신을 빤히 바라보자 그 남자는 힘없이 말했다. 나는 당신을 모르오. 그러니 용서할 것도 없소. 왕이 덤덤하게 말했다. 당신은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당신을 압니다. 저는 당신에게 복수를 맹세한 당신의 원수입니다. 당신이 내 형제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았기 때문이죠. 당신이 혼자 은자를 만나러 온다는 사실을 듣고는 돌아가는 길에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저물도록 내려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몸을 숨기고 있던 곳에서 나와 당신을 찾다가 호위병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내 정체를 알아본 호위병들이 저에게 상처를 입혔죠. 그들에게서 가까스로 도망치기는 했지만 피를 많이 흘린 탓에 당신이 보살펴주지 않았다면 죽고 말았을 겁니다. 저는 당신을 죽이려 했지만 당신은 제 목숨을 구해주었지요. 이제 제가 살아났으니 원하신다면 충성스러운 신복이 되어 모시겠습니다. 제 아들들에게도 그리하라고 할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왕은 이처럼 쉽게 원수와 화해하여 내 편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기뻐서 그를 용서했을 뿐 아니라 시종과 의사를 보내주고 재산도 돌려주겠노라 약속했다. 왕은 상처 입은 남자를 뒤로 하고 나와 문 앞에서 주위를 둘러보며 은자를 찾았다.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싶었다. 은자는 무릎을 꿇고 전날 파놓은 밭니랑에 씨를 뿌리고 있었다. 왕은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은자님, 마지막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이미 답을 얻지 않았소? 은자가 앙상한 다리로 쪼그리고 앉은 채 고개를 들고 앞에 서 있는 왕을 바라보며 말했다. 무슨 답을 얻었단 말이오? 대체 무슨 뜻입니까? 왕이 되물었다. 모르시겠소? 어제 당신이 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 밭니랑을 파지 않고 길을 떠났더라면 그 남자에게 공격받았을 겁니다. 나와 함께 여기 있을 걸 하고 후회했겠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때는 당신이 밭니랑을 팔 때였고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를 돕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이후 그 남자가 우리에게 달려왔을 때 가장 중요한 때는 그를 보살펴준 때였소. 당신이 그의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지 않았다면 그는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채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기억하시오.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요. 지금이야말로 인간이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지 모르기 때문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타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인간이 세상에 내려온 유일한 이유지요.